여러분, 디자인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디자인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가 폰틱을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케이스만 봐서는 이게 폰틱이 하나 들어가는지 두 개 들어가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나중에 폰틱을 더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하악의 44, 45, 46번에 있는 브릿지 케이스인데요. 자,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엑소캐드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니까 브릿지 폰틱 테스트라는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4 크라운이 되겠고요. 16 카페해주고 폰틱 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스캔앱을 열어서 스캔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듯이 디자인을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물론 45번 하나만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케이스긴 한데, 일단 여러분한테 이제 판이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디자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치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틱을 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 엑스퍼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커렉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있습니다. 네, 위치 수정 가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메지알이든 디지털이든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붙여주시고요.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고 로테이션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이렇게 땅에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폰틱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다시 위자드로 오시고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좀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세이브, 다음에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폰틱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게요. 자, 그리고 엑소캐드를 열어서 다시 프로젝트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서 New 폰틱이라는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45번으로 클릭한 다음에 폰틱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고 세이브까지 한 다음에 오프닝 익스플로어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장을 했던 폰틱 테스트 파일을 복사해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폰틱 테스트라는 파일의 파일명을 좀 바꿔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로어 자 라고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빈 공간에 어울리는 치아를 하나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자. 일단 대충 좀 위치를 해줄게요. 치아가 이쁘게 디자인이 안 됐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둘러서 해볼게요. 물론 임상에서 이렇게 하시지는 잘 않겠지만 대충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징지바 부분까지 다 커팅이 끝난 다음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베이스 부분을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디자인한 판틱을 그대로 저장을 다시 해볼게요. STL 파일로 해서 파일 이름을 new 언더바 1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아까 작업하던 데 와서 어태치 그래서 add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load from f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load from file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와서 아까 viewpoint_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은 내가 디자이너 위치 그대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pply 해주면은 네 이제 네 붙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next 그 다음에 이제 징집바에 맞춰서 잘라내고 네, 그리고 next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커넥터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커넥터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제품에 가서 적당한 모양으로 커넥터를 일단 디자인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다 됐는데 이쪽 디지털 쪽에도 잘 붙고 매지알 쪽에도 다 붙었어요. 근데 추가해놓은 부분에 커넥터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죠. 붙긴 붙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리폼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의 커넥터를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다 끝난 다음이라도 자유롭게 폰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가 디자인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디언이었습니다.